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한경책을 읽어볼 건데요. 네, 제목은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난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사울 왕은 다윗의 블레셋 사람을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을 보았어요. 사울 왕은 다윗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용감한 소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단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멋진 소년이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을 아이돌이에요. 요나단 왕자는 마음 깊은 곳부터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였어요. 요나단은 다윗과 좋은 친구 사이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요나단은 좋은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날선 멋진 칼을 주었어요. 또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활과 화살도 주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멋진 거독도 주었어요. 이것은 내가 너를 친구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요나단이 말했어요. 왕자님이 가장 좋은 물건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다윗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이 날 때마다 승리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 왕이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네. 노래를 들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탐이 났어요. 화가 난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네, 좋은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럼 안녕!